지난 5월 희망TV SBS와 한 편의점이 함께 시작한 아이 안심 캠페인.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주변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다면 편의점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실종 아동 예방 캠페인인데요. 대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야 울지 마라. 우린 언제나 방송을 통해 아이 안심 캠페인이 알려진 후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었을 땐 대처법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기. 이름, 나이,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 생각하기. 그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놓쳐버린 아이의 손. 연평균 2만여 명의 실종 아동이 발생하는데요. 이들 중 99%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의 수는 600여 명에 이릅니다. 아동 실종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종자가 접근하기 쉬운 편의점을 거점으로 아이 안심 캠페인을 펼친 결과 실종 아동, 외국인, 치매 노인, 지적 장애인 등 59명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야 울지 마라. 우린 언제나 열려 있단다. 어렵네. 언제 어디서나 들어와도 돼. 근데 이거 굉장히 중복되네요. 언제 어디서나 들어와도 돼. 안심하여 웃어올 때 따뜻하게 안아줄게. 우린 언제나 열려있단다. 언제 어디서나 들어와도 돼. 안심하여 곁에 있어. 무서울 때 따뜻하게. 힙합 전사에서 전투 육아 대디로 변신한 양동근 씨도 아이들과 함께 아이 안심 캠페인 송에 동참했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좀 허전해 보이네요. 막내는 어디 갔어요?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그나마 막내가 없어서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거리를 좀 둡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고. 좋아요. 얼마나 잘 놀아요. 이렇게 잘 노는 걸 흐뭇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애들하고 외출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긴장 상태로 있거든요. 초집중하고 애들 계속 케어하고 뭐 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사진 찍어요 뭐 할 때 저는 그때 굉장히 더 좀 차갑게 해요. 왜냐면 그러다 애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어쩌나 싶죠. 아유 그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건 진짜 애가 없어지면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유서야, 유미야, 근데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번 은행, 2번 우체국, 3번 편의점. 은행. 왜 은행에 왜 가면 될까? 은행 원래 먹는 거 아니야? 답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어떻게 편의점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편의점 가는 거야. 다둥이 아빠 양동근 씨에게 이제 편의점은 아이를 찾아주는 곳으로 기억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준서야, 조이야, 봐봐. 아저씨, 봐봐.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면 아저씨가 물어볼 거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 그걸 아저씨가 요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들이 경찰차에서 금방 와서 안전하게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 이야, 멋지다, 그지? 나 사고 싶은 건데. 그래, 살 거야, 살 거야. 또 편의점 한 군데 아니고 정말 많은 곳에서 이거 동참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따뜻한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 더 알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정준호입니다. 오늘 특별한 캠페인송을 저도 들었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 안심 캠페인이 많이 알려져서 실종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이야 울지 마라 우린 언제나 열려있단다 언제 어디서나 들어와도 돼 안심하렴 곁에 있어 안아줄게요 어서와요 괜찮아 곁에 있어 곁에 있어 여러분도 아이 안심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거죠?